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강서구에서 올림픽대교를 타고 가양대교를 건너 강변북로를 타고 다시 공덕오거리로 들어가는 방향을 네이버 내비를 보며 함께 가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제가 좌회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 신호에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악셀을 조금 밟고 타이트하게 따라갈게요. 신호 여러 번 확인. 오케이. 바닥 유도선 보고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 600m 앞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자, 전방에서 우회전해 올림픽대로로 들어갈게요. 종합운동장 방향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거기서 직진해도 되는데.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 저는 어디로 갈까? 그냥 직진해볼까? 내비가 시키는 대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들어갈게요. 후방 확인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지금 보다시피 저는 차로 변경을 할 때 사이드미러를 보고 뒷방향으로 들어가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깜빡이를 켜고 전방 좌측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인하는 게 저는 우선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차로 변경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악셀은 무조건 부드럽게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요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이 옆에 차 뒤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악셀을 밟고 옆에 차가 멀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차 뒤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차 앞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 차 앞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차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앞으로 들어가는 걸 노력해야지 뒤로 들어가는 걸 노력하면 차로 변경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옆차가 멀어지는 게 보인다면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쉽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 들어갈게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너무 심하게 밟아서 좌측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전방 차량 보면서 적당한 차로 유지시켜 주시고, 자,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 후방에 있는 차량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와 조금 차로 변경하는 법이 달라요. 오, 뒷차가 양보를 엄청 잘해주네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갈게요. 와, 뒷차 양보 리스펙. 자, 한 차로 더 들어가 볼까요?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전방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앞에 차 확인하면서 텐션 잡아주고.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좌측 차량 다 신경 쓰고 부드럽게 따라갑니다. 3.1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건데 저는 아직 2차로로 주행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하무차 옆으로 차로 변경해서 들어갈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화물차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아주 부드럽게 차로 변경. 우측에 합류되는 구간 지난 다음 한 차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모닝 들어오고 있죠? 아니, 스파크 들어오고 있죠? 우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 차로만 더. 2.3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으로 빠진 다음 다시 우측 방향입니다. 전방 차량 신경 쓰고 여의도 방향으로 계속 직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다시 악셀. 바로 악셀을 조금 파이팅 있게 밟아주고, 차간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차와 텐션 유지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우측에 합류되는 차, 좌측으로 살짝 차로 변경할게요. 합류를 이런 식으로 느린 속도로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빠르게 합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네요. 약 1km 앞 여의하류 IC에서 역등포로 터리 여의도 국회의 사당 양화대교 북쪽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갑니다. 오,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리어 버튼을 눌러 내 차의 사이드 미러에 물기를 말려주는 버튼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리어 버튼 눌러주고, 자, 300m 앞에서 우측 방향. 자, 우측 깜빡이. 우측 후방 확인하고 부드럽게. 자, 300m 앞에서 또 우측 방향입니다. 자, 잠시 후 오른쪽 방향. 그리고 다시 400m 앞에서 또 오른쪽 방향.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다시 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조금 더 많이, 핸들링에 집중. 약 500m 앞 여의하류 IC에서 양화대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합류. 흰색 차량 신경 쓰고 부드럽게 앞으로. 흰색 차량 들어왔죠. 자, 300m 앞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우측으로 갈 거예요. 왼쪽 차 신경 쓰고 우측에 있는 차도 조금 신경 써주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는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자, 테슬라 조금 빨리 지나가 버릴게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네요. 전방 차량 신호등 확인하고 브레이크. 자, 신호 바뀌었어요.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의 택시, 악셀 쫙 뽑아주고. 저는 강변북로를 타러 가기 위해 맨 끝 차로로 이동 중입니다. 들으셨죠? 분홍색 차로. 분홍색 차로는 우회전 우회전이고요. 녹색 차로는 우회전 좌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좌측에 느리게 가는 차들 계속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밟아주고, 전방 신호 확인, 브레이크 떼고 다시 악셀, 깜빡이 꺼주고. 코너링에 집중. 비가 그쳤네요. 다시 좌측 코너,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지금부터 확인. 악셀을 조금 더 밟으면서 부드럽게 깜빡이 꺼주고 1차로로 정속 주행. 앞에 차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악셀을 밟고 조금 가깝게 따라갈게요. 좌측 코너, 우측 차량 신경 쓰고
악셀에서 발 떼고 부드럽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공덕 오거리에 거의 다 왔어요. 화물차 악셀 조금 더 파이팅 있게 다시 악셀 떼고 좌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그쵸 우측 깜빡이 켜고 아니다 그냥 갈게요. 약 500m 마포대교 북단에서 브레이크 살짝 왼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 구간에서 왼쪽으로 빠질 거예요. 잠시 후 왼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저 친구 비 쏟아졌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지금.